안녕하세요. 쇼미더 정혜성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부드랩 페달 파워 3 플러스예요. 저희 3 얼마 전에 했는데 플러스까지 이제 진출을 했어요. 얘는 독립전지가 포함된 출력 단자가 플러스가 돼서 나왔습니다. 기능이나 뭐 전력이나 무게 같은 거는요. 3에서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. 전체적인 독립전지가 원래는 3랑 다른 점을 먼저 말해드리면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. 6개의 9V 500mAh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이 4개의 출력포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페달파워 2보다는 3가 훨씬 고전류 및 저소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거 예전에 말씀을 드렸고요. 거기에서 무게도 엄청 가벼워졌죠. 그래서 페달보드 아래에 붙였을 때 전력 공급을 많이 하지만 무게 감소가 훨씬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더 효율적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죠.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, 얘는 우선요 잡음이 없는 선형 조절 기능하고 고급 하이브리드 DC 변압기 토폴로지를 결합을 했대요. 그래서 조용해요. 엄청 조용한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고전류 페달 포토닉 절연된 DC 출력을 12개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VL의 X 시리즈 확장 모듈을 사용해서 출력을 28개로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전압부도요, 여기 보시면요, 3랑 똑같이 100에서 240V, 네, 그 전압만 유지가 되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따라서 표준 9V 스탬프나 그리고 최신 18V 컴프레서 아니면 이제 빈티지 24V 지연을 실행하든 뭘 하든 부드랩 페달 파워 3 플러스로는 이제 원하는 보드를 모든 걸 다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킷을 확인해 보면요, 여기 보면 안에 컨덕터 케이블들 다 굉장히 이게 출력부가 많아진 만큼 네 케이블도 엄청 많아졌어요. 그리고 얘는 네, 기본적인 전압 케이블이 들어있네요. 이걸로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얘도 생각보다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길이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선 얘 장점은 가벼워요. 가벼운데 출력 단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내 페달보드를 꾸몄을 때 엄청 유용하게 모든 파워를 다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부드랩에서 나온 페달 파워 3 플러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주세요.